자, 정적분이죠. 정적분은 부정적분하고 약간 달라. 봅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함수 fx의 부정적분에 대한 fb-fa, 그러니까 b의 값. 우리 부정적분을 구했잖아, 맞지? 그때 a부터 b까지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이걸 우리는 아래 끝, 얘를 위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됐니? 아래 끝과 위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구간이에요. 자, a부터 b까지인데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부정적분 한 다음에 큰 값,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이죠. 흔히 얘기하는 b값을 집어넣은 값, 부정적분한 값에, 그리고 부정적분한 값에 a값을 집어넣은 값, 그리고 빼면 돼요. 그게 정적분입니다. 그러니까 뺄셈 하나 더 추가됩니다. 단, 봐봐, 생각해봐. fx의 그냥 일반적인 fx의 적분, 그러니까 부정적분이에요. 이거 쓰면 large fx에다가 적분함수 c가 더 추가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기해서 a, b 구간이 추가됐어요. 요렇게 요렇게 돼버리면 일단 large fx에다가 x자리에다가 b 집어넣은 값 sc 에서 뭘 뺀다? 라지, 이거 똑같은 식에다가 A 집어넣은 값을 뭐한다? 뺀 거거든요. 빼지면 적분상수는 같을 거기 때문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정적분에서는 그 적분상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일반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라지, 라지 FX란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자, 요게 뭐냐면 그냥 A부터 B까지 요걸 표시해주는 거야. 요 안에는 얘를 적분한 놈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됐어요? 당연히 적분상수는 필요 없어요. 됐지? 있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빼버리면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B 집어넣은 값, 여기에 A 집어넣은 값을 빼라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적분만 기본적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A, B, 윗끝, 아래끝이라 한다 정도 개념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됐니? 이게 정적분입니다. 그러면 자, 정적분에 대한 성질로 얘기하면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라고 나왔으면 아, 구간은 A부터 B까지 다 돼있다. 그리고 FX에 그 우리는 부정적분에서는 FX지만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C값을 생략한다.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왜? 어차피 구해봤자 다 0 되니까. C에서 C 빼면 0 돼버리니까. 맞지? 그래서 아, 얘는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착각하는 게요,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니?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숫자에 숫자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적분은 내가 좀 이따 비교해 주겠지만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x에 대한 식. 근데 정적분은 무조건 상수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많은 파트겠죠. 자, 그리고 a부터 b까지 fx dx에서 x 대신에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다음은 똑같아요. 어차피 상수거든. ft dt 또는 fy dy 해도 상관없다. 그럼 내 마음대로 바꿔줘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뭔데요? 라지 f에 x 해봤자 이거 b 빼기 라지 fa잖아. 맞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t로 돼 있으면 얘가 t에 대한 식이고 t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또 라지 f에 원래 t 자리에 b를 집어넣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문자는 형태는 똑같다. 요거와 요거를 같이 바꿔주면 같은 식으로 인정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정적분의 기본 정의라고 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라지 fa에서 라지 fa를 빼버리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위끝과 아래끝이 같을 때는 0입니다. 그리고 위끝하고 아래끝이 항상 B가 위에 있는 게 항상 크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표기해줄 때는 위에 있는 게 양수 또는 음수면 음수 양수 또는 큰 값이면 큰 값을 위에 적어주는 게 맞아. 그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바꿔줄 건데 만약에 작은 값이 위에 있다 라고 하면요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large FB 빼기 large FA지만 요것만 비교한다면 얘는 라지 FA 빼기 라지 FB죠. 얘들 둘이 같아지려고 하면 이거 전체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윗끝과 아래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들 둘이 위치를 바꿔버리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버립니다.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경우도 많아요. 되겠죠? 왜? 일반적으로는 A와 B 중에서는
B가 그러니까 윗끝이 큰 쪽으로 많이 적어놓기 때문에 만약에 바꿔서 적혀있다 라고 하면 바꿔서 적혀있다 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마이너스 빼주고 순서 돌려주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적분의 성질,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맞죠? 상수 K는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더 셈 뺄셈 됩니다. 됐어요? 떨어뜨려 놓을 수 합칠 수도 있고 곱 셈 나눠 셈 안 됩니다. 알겠어요? 곱하기에 대한 적분은 내용이 약간 더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fx가 세실수 abc에 대해 봐봐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랑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를 더하면 그냥 a부터 b까지 적분한 걸로 훔쳐줘요.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이 같고 함수에 대한 식이 일치하다면 엄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fx dx 랑 2부터 10까지 fx dx 빼기 1부터 4까지 fx dx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 얘는 1부터 10까지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1부터 10에서 1부터 4 빼라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4부터 어디까지? 10까지가 낫겠죠. 이해됩니까? 1부터 4까지 뺐으니까 4부터 10까지 남았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더 셈 뺄셈에 대한 개념도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니? 숫자 빼기가 아니야. 그래서 뭐 4 빠졌으니까 5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부정적분은 구간이 없고 정적분은 구간이 있어요. 알겠니? 가장 큰 거, 부정적분은 적분상수가 있고 맞지? 정적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적분상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얘는 x에 대한 함수 또는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얘는 상수로 나오게 돼요. 알겠습니까? 왜? 얘는 숫자를 대입해서 빼거든. 얘는 적분한 상태의 식으로 그대로 놔두는 거고.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 그럼 저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 봅니다. 1번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죠. 맞죠? 곱은 우리가 정의해주지 않는다 했어. 따로따로 쓰면 안 된다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곱은 한꺼번에 풀어서 한식으로 만든 다음에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요거 적분합시다. 적분하면요. 요거 적분할게요. 바로 4분의 1 x 4제곱입니다. 맞죠? 이게 문제 정리 어느 정도 해봤으면 이제 조금 익숙하게 나와야 되죠. 빼기 x제곱이 돼요. 그리고 적분상수 c는 적지 않습니다. 적어봤자 어차피 똑같은 값이에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대괄호 모양 잡아주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적어준다고. 그 다음에 뭐한다? 20원 값에서 마이너스 1집원 값을 빼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것도 푸는 방법이 적당히 이제 사람들마다 달라요. 일반적인 자연수일 때는요 그냥 20원 값 구하고 마이너스 1집원 값 구하고 뺍니다. 알겠어요?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풀어요. 자, 봐봐. 요 20원은 얼마예요? 1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죠? 여기 20원은 빼기 4입니다. 맞죠? 맞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집원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집원은 4분의 1입니까? 요 마이너스 1집원하면 마이너스 1 되나요? 이해돼요? 요거 뭐 하자? 빼자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0이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 된다? 플러스 4분의 3이다. 요렇게 나온 거죠. 자, 요렇게도 풀고요. 그냥 해볼게요. 여기에서 요렇게 풀 때도 있어요. 분수가 나오면 통분할 때 나중에 귀찮잖아.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은 경우도 있어. 여기 20원은 얼마? 4분의 16. 아, 약분 안 하고 내가 만약에 약분 안 되는 숫자를 가정하면 4분의 16. 그 다음 마이너스 1 바로 10원. 요것만. 그럼 얼마 돼요? 4분의 1이죠. 요거 빼고. 요렇게 갑니다. 5분의 2를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입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대로 보면 마이너스 1을 또 뺀 거 요렇게도 정리해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요.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수의 형태로 빨리빨리 날아갈 것 같으니 보통 이렇게 많이 푸는데 분수가 나와 더럽게 나오잖아. 만약에 적분을 했는데 12분의 1 x4제곱 플러스 뭐 3분의 7 x3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1부터 3까지 돼 있으면 약분도 안 되고 더럽거든요. 맞지? 이럴 때는 그냥 3집어넣은 거에서 1집어넣은 거 뺀 거 먼저 적어. 이렇게도 많이 푼다고. 애초에 통문을 해서 풀어버리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정리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계산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어떠한 식이 있어요. t에 대한 식은 t에 대하여 적분하여 돼. 맞지? 근데 구간이 3부터 3까지죠 그럼 어차피 얘를 ft라 하면 small ft라 하면 2번 문제는 라지 ft에서 어디? 3부터 3까지지 어차피 0 나오잖아. f3 빼기 f3이니까 맞지? 그래서 구간이 같으면 무조건 그냥 뭐다? 제로 됐어요? 3번 3번은요 인수분해야 되겠네요. 왜? 우리는 나눗셈도 바로 정의 못한다 했어요. 맞지? 그래서 얘는 3부터 2까지 일단 모양 좀 이상해요. 자 일단 모양 이상한 거 맞고 요거 인수분해 바로 암산되죠. 위에 거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밑에 t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돼요? t 플러스 1에 dt 맞죠? 자 보통 요렇게 나오면 그냥 풀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에 2부터 3까지 t 플러스 1이죠. 아니 또는 마이너스를 안 해줘도 돼요. 알겠니? 자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대괄호 하고 요거 적분하면 2분의 1t 제곱이가 얘 적분하면 t죠. 이거 2부터 3까지 자 마이너스 정리해서 갑시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얼마? 2분의 9입니까? 맞지? 그리고 3 집어넣으면 플러스 3에서 빼기 5분의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입니까? 어 요거 정리해서 계산해라. 되겠어요? 자 요거는 4고 3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2분의 9 빼기 1이니까 2분의 7입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7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됩니까? 단순 계산입니다. 4번 볼게요. 4번 4번도 마찬가지 좀 바꿉시다. 이거 1부터 0까지가 아니고 뭘로 가자? 0부터 1까지로 가자. 그 대신 앞에 마이너스 적어주면 되니까 맞지? 그리고 요거 우리 곱에 대한 식은 아직 정리를 못해요. 미분 자체가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렇게 했지. 곱은 그렇게 정리가 안되거든요. 지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숙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뭐 하자 이런거 나오면 갖다 풀어라. 요 풀면 얼마 나와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의 dx입니까? 자 적분합니다. 적분하면요 이거 헷갈리면 마이너스 이거 때문에 헷갈리면요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줘도 돼요. 이거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되지. 맞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럼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 x3제곱입니까? 요거 적분하면요 x제곱이니까 앞에 2 깔아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 적분하면요 2x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일단 문제 풀면 알겠지만 0 들어가면 거저죠. 맞죠? 적분하면 무조건 문자가 생기잖아. 근데 거기에 0 집어넣었다 생각해봐. 다 0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1만 집어넣어줘도 되는거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니까 뒤에 빼기 0 해봤자 0이죠. 적을 필요 없어요. 계산합니다. 통분하면요 6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9 플러스 10입니까? 계산하면 6분의 17 나오나요? 어 이렇게 나온다. 되겠어요? 그냥 단순 계산이죠. 지금 거는 부정적분에 대한 적분 내용은 알고 있고 맞죠? 부정적분에 대한 적분 내용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단순 뺄셈 계산입니다. 계산. 그 다음 2번 봅니다. 자 얘는 k부터 0까지 2x 플러스 1 dx. 자 그러면 저 적분해서 정리하면 되죠. 자 1번 정리합니다. 1번 적분할게요. 2x 적분하면 얼마 돼요? x제곱 되나요? 1 적분하면 x 되나요?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k부터 0까지. 자 정리하면 앞에 거 0 집어넣어봤자 얼마예요? 0이죠. 빼기 k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k제곱 플러스 k 됩니까? 요거 풀었더니 문제에서 얼마 나왔다? 4분의 1 나왔다. 됐니? 정리해서 이해합시다. 요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k제곱 되나요?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k 넘어가면 플러스 k 되고 플러스 4분의 1인가요? 현정이죠. 그래서 아 얘는 k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아요? 뭐 4 곱해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k 값 얼마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어요?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얘도 볼게요. 얘 값이 8보다 크네. 그건 좀 이따 계산하고 이따 얘 값부터 구합시다.
얘 값은 적분하시면요 x세제곱 맞나? 자 4kx의 적분은 2kx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적분하면 마이너스 x입니까? 얘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계산합시다 3집을 하면요 27 3집을 하면요 18k가 3집을 하면 빼기 3입니까? 빼기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k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자 뺍시다 자 상수만 계산하자 이거 24인가? 요거는요 0인가? 그럼 24만 남나요? 자 18k 빼기 2k 하면요 16k 맞지? 자, 이 식에서 언급하는 대로 어디가 뭐? 이 식에서 언급하는 대로 식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무조건 뭐보다? 8보다 크대 그럼 넘어가면 16k는 마이너스 16보다 큽니까? 따라서 k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큰 그 정수라 했죠?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답은 뭐 돼야 돼요? 0 되겠어요? 그 다음 13번 봅니다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는데 이것도 잘 보세요 이거 보면 일단 항상 너가 알아야 되는 거 구간이 같은지 확인을 해 구간이 같으면 계산하기가 조금이라도 편하니까요 엄칠 수 있다는 거거든 또는 구간이 연결되는지를 확인을 해 오케이? 자 그게 먼저입니다 일단 구간 같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를 여기 놔두는 게 아니고 안으로 집어넣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한꺼번에 정리하거든 그럼 1번은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바로 갑니다 잘 봐 마이너스 2 안에 들어갔어 그럼 여기 2x제곱 있나?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이가 날라갔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 6에 6x 있죠? 그 다음 요거는 플러스 6인가? 맞죠? 그럼 12x 남나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4 남아있죠? 맞지? 이거 적분하세요 이 말이죠 됐어요? 적분합시다 자 12x제곱 12x를 적분하면요 6x제곱 플러스 4x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아니 플러스 1부터 2까지 됐나? 2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6에 24 더하기 8 빼기 1 집어넣으면요 6 더하기 4 따라서 32에서 10 뺐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22 되겠죠 됩니까? 간단히 나옵니다 2번 더 볼게요 쌤 2번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1부터 2까지고 2부터 1까지야 맞지?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를 통해서 돌려줄 수 있다 그리고 문자가 달라요 문자가 달라도 상관없어 맞지? y에 대한 식을 y에 적분하나 x에 대한 식을 x에 적분하나 어차피 나중에 숫자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쌤이 바꿉니다 봐 1부터 2까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렇게 간다고요? 자 1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dy dx 이렇게 되겠죠? 엄칩시다 자 얘는 1부터 2까지 2x제곱 빼기 x제곱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하면 날아가죠 플러스 1만 남나요? 네 에 dx 적분합시다 자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x 3제곱 플러스 x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됩니까? 계속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20으로 하면 얼마 돼요? 3분의 8이가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가 빼면 3분의 7이야 이렇게 그냥 분수를 빨리 계산한다고 됐죠? 일단은 그냥 할게요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더하기 기본적으로 똑같긴 한데 빼기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더하기 1이가 자 계산 계속합시다 3분의 8 빼기 3분의 1하면 3분의 7 2 빼기라면 1이니까 3분의 10인가요? 됐어요? 자 이렇게 나온다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지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식이 나왔을 때는 아래에 있는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맞지? 함수식이 다른데 그렇게 풀면 안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안에 있는 함수식이 다 똑같아 그러면 쌤 얘는요 그냥 한꺼번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3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 dx 자 적분하면요
4분의 1 x의 제곱 맞나?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자, 20을 넣을게요. 20을 넣으면 16, 4분의 1, 4 나오나? 플러스 4, 빼기 2입니까? 빼기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분의 1 플러스 1 빼기 더하기 1 맞아요? 정리하면 얘는 6인가요? 얘는 4분의 9인가요? 2가 4분의 8이니까 4분의 9죠? 맞아요? 정리하면 이거 4분의 24에서 4분의 9 빼면 4분의 15. 그래서 답은 4분의 15로 나오겠죠. 됐어요? 간단한 이제 정리인데 계산 연습 안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뭐 그런 파트라서 문제는 많이 없네요.